삶의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인 바다. 우리에게 바다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휴양지이자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2.6%의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안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언제든 해양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바다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2,671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특히 해양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상 레저 기구에 의한 해양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사고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해양 사고는 출항 준비 불량, 경계 소홀, 안전 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 사고의 큰 원인이 돌발적인 기상 악화나 기계적 결함이 아닌 부주의 등의 인적 과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럼 사고를 예방하는 해양 안전 실천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와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비상 탈출로와 구명 설비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승무원의 안내와 안전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 종사자는 선박 운항 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해상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항 교통량이 많을 때는 주의를 살피고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정부도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과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를 줄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객선, 유도선 등 취약 선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e-내비게이션 시스템, 첨단 운항관리 기술 개발과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박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과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만큼 바다는 더 안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